오늘은 정선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북동마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동마을 끝에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건물 주인이 이거 집을 내놨대요. 파신다고. 내가 여기 유튜브 찍으니까 이거 좀 찍어달라 이래갖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여기 정선 북동마을 맨 끝집이에요.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계곡 보이시죠? 저 계곡이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인데 요 위로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요. 이 집이 마지막 집인데 끝내준다. 근데 사장님은 지금 내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직접 문의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물 보세요. 저 지금 봄인데 물 수량이 저 정도입니다. 천혜 환경입니다. 천혜 환경. 그리고 왜 이 집을 파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팔고 요 밑에다가 바로 요 밑에다가 땅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하나 더 짓는데요. 그래갖고 지금 이 집을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보이시고요. 지금 여기 이 건물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격은 직접 문의하시라고 그러시는데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다가 자막에다가 폰 번호 내가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연락하세요. 여기는 지금 한번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엌이고요. 예. 좀 키워지 하나지. 예. 아유 뭐. 여기는 창고 같은데요. 창고. 여기는 창고. 예. 허가 난 거 이것도. 예. 불법이 아니고. 예. 불법이 아니고 허가가 다 났대요. 예.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여기는 거실. 거실. 이거. 여기 뭐 좋습니다. 여기는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이거 뭐 희한하게 생긴 난로가 또 있네. 여기 보일러가 전기 난방 필니까 했는데 이거 보일 저기 뭐야 벽난로 하나 갖고 다 생활해. 보일러가 없어요. 겨울에는 그죠? 예, 겨울에도 이거 하나 갖고 살아요. 예. 여기는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안방이고. 예. 예. 안방에 또 화장실 있고. 예. 붙박이장도 다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걸 금방 와갖고 무슨 계획을 하고 찍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이걸 찍게 돼갖고 사장님 서로 여기는 화장실에 안방에 달린 화장실이에요. 안방에 달린 화장실.
여기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예, 이건 거실 쪽에 달린 화장실입니다. 요건 작은 방인가봐요, 그죠? 네, 거기 숙박이장이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붙박이장이 있고, 그리고 밖에 내다 보시면은 저 아저씨가 쓰시는 공투 포크레인도 보이네요.